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셔서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며 잘못된 길로부터 바르게 하여 주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제자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가르침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을 앞세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을 회피하며 제자의 삶으로 헌신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생의 복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한 제자로 헌신하며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교 설립과 예배 공간 확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 성경적 가치관으로 주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위대한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따라 온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꿈을 꾸는 중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박근혜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모든 직무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남북 간의 경색된 관계가 상생의 관계로 전환되고 억압과 금지림으로 신음하는 동포들에게 복음과 자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스승 되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장한 원로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맡겨진 양들을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각계 분야에서 가르치는 일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과 삶을 나누고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스승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을 통해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32장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 주시니 내 주 세 번째 주일 산부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과 행하는 범사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 되시라고, 큰 은혜 받으시라고,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범사가 형통하시라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시라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시라고. 네, 밝고 환한 미소 가운데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는 행복이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선생님들 격려하고 또 칭송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선데이스쿨 교사로 봉사하신 분들 저희들이 축복하는 시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잊지 마시고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선생님들은 오후 5시까지 교회 오셔서 식당에 만찬도 함께 나누고 저녁집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동순병원 교회 예배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교회에서 원목실장 전상한 목사님을 파송하고 앞으로 매주 정기적인 예배를 두 번 드리게 되는데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5월 26일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임시 사무처리회를 겸한 재직해 있게 됩니다. 본당 리모델링, 교육관 신축에 관한, 증축에 관한 여러 가지 진행 사항 여러분들께서 보고 받으시고 또 교회 귀약, 기타 중요한 사항들을 의논하시게 됩니다. 우리 침례 교회는 회중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사무총회가 최고의 의결 기구인데 여러분들께서 꼭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또 여러분들의 생각 개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270여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단 리트릿이 5월 31일, 6월 1일 1박 2일로 전남 신안군 증도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위원장 되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도 내년도 재직 임명을 위한 신임 및 전입 재직 교육 2회차 교육이 오늘 오후 5시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에 있게 됩니다. 2회차 교육 두 번 가운데 한 번은 꼭
참여하셔야 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포인트 주보 5쪽에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셔서 함께 꼭 참여해 주시고 또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2013년 몽골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일정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7월 15일 그리고 11월 18일부터 있는 단기 선교팀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청소년들의 싱가포르 세계 청소년 대회 그리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투어 팀들은 이미 팀들이 완성되어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학교, 성경학교 또 과연극교회 여러 성경 공부 과정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상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쁘고 즐거운 일들 함께 나누며 축복된 귀한 시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3부 예배에 귀한 손님들이 몇 분 오셨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오펠라이카 알라바마에서 오신 닥터 네일 마틴. Would you mind standing, please? 예.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대교구의 이혜숙 권사님께서 미국의 알라바마에 계실 때 만나셨던 분인데 알라바마 몽고마리에 있는 제1침례교회에 아마 원로 목사님 집회 가셨을 때 함께 만나셨고 오늘 한국 방문하시면서 들리셨습니다. 우리 마틴 박사님 자녀분들이 중국에 선교사로 계셔서 자녀들 선교지 방문하러 가시는 길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 오셨습니다. 토비 from Indiana. Where is Toby? Would you mind standing? 토비 바로 옆에 있군요. 네. 크게 박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강일 장로님 따님하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 방학 때 한국에 함께 친구랑 놀러 왔어요. 여자친구 따라서 남자들이 오는 것도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미국 사람들은 아주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이 시간 축복송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문차 오신 분이나 또 혹여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학위에 나오신 분들 아름답게 잘 정착하셔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예배 마친 뒤에 자리에 잠깐만 앉아 계시면 우리 교회 새 가족 안내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교회 중요한 사역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해요. 주님 앞에 물질을 저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부족할지라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사는 동안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그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이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아멘.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찬양대 오케스트라 지휘 반주하시는 분들에게는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색소폰 연주해 주신 우리 윤여민 형제님 언제 오셨어요? 네, 2주 전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 박사 마지막 마치고 오셨죠? 네, 한 학기 남으셨답니다. 공부 중에 오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주시기 위하여 믿음의 부모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는 탁월한 영적인 또 세상에 가르침을 주는 스승을 두셨다고 믿습니다. 학교에서 분유와 빵을 배급하여 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늘 배가 고파 무엇이든 실컷 먹어보는 게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몇 명의 학생들이 급식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머니에 빵을 가득 쑤셔넣고 옆에 있는 분유를 입안에 막 퍼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른 분유가 입안에 들어가며 기침이 나옵니다. 콜록콜록. 때마침 창고 옆을 지나가던 선생님이 창고 안에서 기침 소리가 나니까 들어가 보니 학생들이 빵을 주머니에 가득 넣어놓고 분유를 먹습니다. 선생님은 그 학생들을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야단을 즉사하게 맞고 얻어터질 걸로 생각했던 이 아이들은 뜻밖에도 선생님이 이 아이들에게
물을 한 잔씩 나눠주면서 얘들아 그냥 분유 마시면 목에 메이니까 물을 마시라고. 그날 아이들이 가슴속에 생각했습니다. 나도 다음에 크면 우리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꼭 되어야 되겠다고. 선생님은 회초리 대신 물 한 컵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간신문 가운데 문화일보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 13, 14일 학생들의 선생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입시정보업체 주식회사 하늘교육과 함께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초, 중, 고등학생 5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학교 선생님 중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더니 69.9%가 있다고 말하였고 30.1%는 존경하는 선생님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가 이유를 물었더니 선생님은 원래 존경할 만한 부분이 없어서라고 대답한 사람이 73.3%. 전체 선생님 가운데 약 20%는 학생들에게 전혀 존경받지 못하는 선생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망한 경험이 있어서라고 9.1%가 대답했습니다. 수업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존경할 수 없다 6.8%가 나타났습니다.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물었더니 차별 없이 관심을 갖고 사랑해주는 선생님이 제일 좋은 선생님이라고. 그럼 제일 싫어하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 차별 대우하는 선생님이 제일 싫답니다. 차별하고 학생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없는 선생님 제일 싫어한답니다. 또 어떤 선생님이 싫어하는가? 실력도 없으면서 야단만 치는 선생님을 싫어한답니다. 여러분은 존경하는 선생님이 가슴에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존경하는 선생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사람, 제자는 스승과 함께 좋은 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데 참 스승을 찾아보기 힘들고 참 제자도 그리 많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말세의 징조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때가 되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육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내 귀에 즐거운 말, 내 귀에 좋은 말을 하는 스승을 내가 스스로 두고 옳은 말을 하여 내 귀에 거슬리면 그 선생을 거부하는 것이 말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빛나게 해주고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스승을 찾습니다. 바른 길이 아닌 득이 되는 길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더 좋아합니다. 2012년 작년 서울시내 한 유명한 백화점 3, 40대 고객 590명, 5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승의 날 가장 선물하고 싶은 선생님은 누구냐고 물어보았더니 40%가 학원의 강사라고 대답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은 어떤가? 학원 강사의 절반 조금 넘는 23%만. 영혼과 올바른 가치를 가르쳐주는 교사보다 당장의 내 부와 권력, 좋은 학교에 집어넣어줄 수 있는 실력 있는 선생님을 더 좋아하고 그들에게 선물 준다 그런 뜻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학원 선생님은 탁월하고 학교 선생님은 못하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선생님이 참 스승입니까? 어떤 선생님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입니까? 첫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스승이 참 스승이라. 사랑으로 가르치는 스승,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스승. 위대하게 역사의 흔적을 남긴 사람들 중에는 모두가 다 훌륭한 선생님을 두신 분들입니다. 훌륭한 선생님을 두지 않은 사람이 역사의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알라바마 출신, 알라바마 출신이에요. 터스컨비아 알라바마의 헬렌 켈러의 고향인데요. 이 헬렌 켈러는 설리반 앤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헬렌 켈러의 위대함의 출발은 앤 선생님의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가르침,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를 안고 있는 이 헬렌에게 물이라고 하는, 워터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가르쳐주는데 무려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볼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촉각 언어로 그의 출생지인 집안에 있는 펌퍼를 통하여 물을 손에 맞게 하고 그 물을 맞은 손바닥에다가 WATER, 워터라고 써주어서 이 단어 하나를 익히는데 무려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인내가 아니면, 참음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을 설리반 앤 선생님은 헬렌에게 이루어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침내 그 작은 믿음의 인내가 위대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옛말의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하루 이틀의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백년을 내다보고 교육할 때 교육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다림이 교육에는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나중에 지도하게 된 이 디모데에게 하는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교육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르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성경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오래 참는 것은 지속적으로 가르치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변화되는 제자의 모습을 기대하고 지금 당장에는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내일의 기약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자세, 그것이 교육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한 아가씨가 스코틀랜드 주일학교에서 장난꾸러기 소년만 모인 한 반을 맡았습니다. 그 중에 보비라는 소년은 다룰 수가 없는 아주 골칫거리 아이였다고 합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이 여선생님에게 새 옷 한 벌을 주면서 보비의 집을 방문하여 그 아이를 주일학교에 출석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보비는 또다시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선생님이 찾아갔을 때 씻지 않은 뗏물이 흐르는 그의 얼굴, 머리는 빗질을 하지 않아서 헝클어져 있었고 그가 입은 옷은 누더기처럼 진흙탕에 굴러져 다 걸레처럼 떨어져 있었습니다. 보비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고 교회에 나오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러기를 수차례 거듭되고 거듭됐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이었습니다. 여선생님, 다시는 보비가 보기도 싫어졌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장선생님이 그 담임선생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가라고 또 옷을 사주고 갔습니다. 드디어 성공적으로 이 아이의 교육을 이뤄냅니다. 훗날 이 아이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중국에 파송받은 선교사 로버트 스미스는 바로 그가 영어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수백만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놀라운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만약 그때 그 여선생님이 포기했더라면 중국 선교는 한 부분에 데미지가 크게 났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기다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교육의 근본 철학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람들이 일컬어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오래 참는. 오래 참는 교육은 사랑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사.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승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다림을 계속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가르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설명하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면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기뻐할 것이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찾을 때까지 찾는 목자의 심정, 바로 교사가 가져야 할 자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선생님, 또 우리가 서성이 되어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사랑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서성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제자의 영혼을 위하여 힘쓰고 애타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다시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왜 그렇습니까? 옳은 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구절 이어지는 6장 8절의 말씀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른 길로 행할 때에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교육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이 안에 달려있어요. 기도함으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전도서 12장 11절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서성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전도서가 어떤 책입니까? 인생의 철학을 논하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를 허무의 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들이 행하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마치 허무함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허무가 아니라 참된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의 결론이 12장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는 책입니다. 그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겁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잘 박힌 못처럼, 찌르는 채찍처럼, 지혜자가 하는 말씀으로 서성이 가르치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말합니다, 교육을 통하여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육은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그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보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 잘 버는가, 어떻게 하면 출세하는가,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칭송받는가를 많이 가르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더 만연되어 있습니다. 보톨도 지오바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조각 선생님이십니다. 14살 미켈란젤로가 이 보톨도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놀라운 재능을 본 보톨도는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열심히 닦아서 숙련공이 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내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내 기술로서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를 결정할 때 내가 위대한 조각가가 될 수 있다고 깨우칩니다. 그리고는 14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이 보톨도가 시내로 나가 두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술집이었습니다. 술집 앞에는 멋진 조각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구경시켜준 곳 그 술집 앞에서 제자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스승님,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이 있음을 봅니다. 그랬더니 스승님이 말합니다.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 이 조각을 사용하고 말았단다. 다시 이 보톨도는 14살 제자의 손을 잡고 큰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제자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보는가? 예,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여기 이곳에 보입니다. 그래, 그것만 보이는가? 입구에 있는 이 조각상을 보면서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이 조각상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당에 만들어진 조각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느냐? 14살 미켈란젤로가 그 자리에서 세 번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조각하는 조각가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갈고 닦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고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우리 사회가 이토록 힘겹게 된 것,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보다 욕심을 따라 살라고 가르친 우리의 가르침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바르게 살기보다는 잘 사는 것만 강조한 우리의 잘못된 교육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가르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돈이 되지 않으라도 이 일만큼은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돈 되는 일만 하라고, 네가 좋아하는 일만 하라고, 남들이 알아주는 일만 하라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길보다는 돈 잘 버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가르치면 평생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은총이 여김을 받지만, 돈 버는 것만 좋아한다면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며 사람들에게도 올바르게 평가받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쉐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이야 9절에 나오는 이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메고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물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주일 예배, 주일 학교가 중요합니까? 학교, 학원이 중요합니까? 한 번만? 다시 한 번요. 예배, 주일학교가 중요합니까? 학교, 학원이 중요합니까? 네, 둘 다 중요하죠.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과 신앙이 먼저입니까? 지식과 성적이 먼저입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학교는 하루 결석하면 난립니다. 학원은 하루 빠지면 난립니다. 예배당에는 한 번에 안 나가도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좀 혹하게 표현해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학교는 그렇게도 열심히 보내고 창조론을 가르치는 교회는 열심히 보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안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대학 입시를 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좋은 대학 가서 그때 가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무슨 교회 나가냐. 주일날도 학교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근데 그 아빠 엄마가 다 보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정신 차려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교육이 세상의 그 어떤 교육보다 우선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승되어야 신앙이 제대로 됩니다. 대부분의 교육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14살 이전에 모든 인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40살 넘은 사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40살 넘은 사람은 거의 남의 말 안 듣습니다. 거의 남의 말. 20살 넘은 사람 거의 남의 말을 안 듣는데 들어서 좋은 말은 지가 생각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초, 중, 고등학생들은 누구에게 들었든 유익한 말이면 누구에게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학교만 가면 남에게 좋은 말 들어도, 훌륭한 교수님한테 좋은 말 들어도 지가 한 것처럼 꼭 이야기해요. 40살 들어가면 자기 귀에 듣고 싶은 이야기,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듣고 자기 마음에 드는 말만 듣고 그 이외엔 듣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거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 귀에 거슬려도 진리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배우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서성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서성, 아름다운 모범의 서성이 누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먼저 좋은 서성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본이 무엇인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6절 이하 19절에 보면 특별한 그의 기도가 있습니다. 몇 구절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내가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나의
제자를 위하여 기도. 자기의 제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이요. 11절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과 제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세상에서 한마음되어 살 것을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보니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는 자기의 제자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곳에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제사를 집례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축복하는 사람이, 다른 말로 바꾸면 제자들을 축복하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참된 스승이란 말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 말씀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구약에 나오는 축도의 샘플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누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귀의 말씀을 들려주고, 누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울며 밤낮으로 골몰하고 있습니까? 누가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줍니까? 아마 우리에게 있는 스승 가운데 최고의 스승은 우리의 부모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교회의 사역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업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목사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는 그 점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합격하기를,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목사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목사라는 직책, 교사라고 하는 직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다만 목사, 교사가 되어서 그들을 위하여, 그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클 수 있습니다. 참된 스승, 기도하는 스승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평생 대학의 강단에서 후학을 가르치다가 교단을 떠나는 노 교수님이 소아마비 장애로 살아가는 제자 장영희 교수에게 남긴 글이 마음에 와닿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미 장영희 교수도 지난 2009년 5월 9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이 장영희 교수에게 은퇴하는 노 교수가 남긴 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제야 깨닫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숨길 수 없다는 것,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교실은 노인의 발치라는 것, 하룻밤새 성공은 보통 15년 걸린다는 것, 어렸을 때 여름날 밤 아버지와 함께 동네를 걷던 추억은 일생의 마음의 지주가 된다는 것, 삶은 두루마리 화장지 같아서 끝으로 갈수록 더욱 빨리 사라진다는 것, 돈으로 인간의 품격을 살 수 없다는 것, 삶이 아름답고 위대한 이유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작은 일들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도 여러 날 걸릴 일을 우리는 하루만에 하려든다는 것,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못한 것은 한평생 한이 된다는 것, 우리 모두는 다 산 꼭대기에 살고 싶어 하지만 행복은 바로 그 산을 올라갈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모든 진리를 삶을 다 살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일까?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너무도 쉽고 간단한데, 진정한 삶은 늘 해답이 뻔한데 왜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일까?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혹시 후회하는 일은 없는가? 혹시 용서하지 못한 일은 없는가? 용서받아야 할 일은 없는가? 은퇴한 노 교수가 자기의 뒤를 잇는 장애인 교수에게 남긴 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을 받았던 그 장애인 교수가 2009년 5월 9일 삶을 마감하기 직전, 약 며칠 전에, 떠나기 며칠 전에 마치 자기의 죽음을 예감한 듯 글을 써놓고 2009년 5월 9일 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은 곧 끝나고 5월 15일 2009년도 스승의 날에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고 장영희 교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타이틀 가운데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스승은 세상을 떠났지만 스승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13일 밤, 2009년 5월 13일 밤 고 장영희 서강대 영미어문 영어문화학부 교수의 제자들은 장교수 장례식을 마친 후 서강대 장교수의 연구실에 모였다. 이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다. 장 교수는 한 달여 전 죽음을 직감한 듯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꼭 해야 할 일을 정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가족들에게 부탁했다. 장 교수는 자신의 장례식 때문에 고생할 제자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까지 미리 준비했다. 그는 내가 죽은 후 장례식장에 나와 일을 도울 대학원 제자들의 고생이 뻔히 보인다. 많이 미안하다. 제자들이 고생이 많을 테니 맛있는 것을 사주고 격려하라며 150만 원을 가족에게 맡겼다. 가족은 장례식을 마치고 이 돈을 제자들에게 전달했다는 기사가 2009년 5월 15일자 신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생각하는 마음에 10분의 1만 제자들이 갖는다면 세상은 밝아질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자녀들이 10분의 1만 갖는다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제자를 찾기 어려운 시절, 참 스승을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 이러한 선생님이 우리 교회 내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한번 나누었던 테디 스토다드의 이야기를 함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초등학교의 여선생님이 새로 전입되어 5학년 담임을 맡고 첫날 교실을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반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듯이 그 선생님 역시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바라보며 선생님은 이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늘 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맨 앞줄에 앉아있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신경을 거스르는 아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테디 스토다드였습니다. 톰 선생님은 그 아이의 학적부를 살펴보았는데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옷을 보니 늘 더럽고 목욕도 제대로 하지 않아 냄새가 났습니다. 주위에 스승거리는 것조차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톰 선생님은 그 아이의 학적부에 붉은 글씨로 X자를 치고 F라고 하는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전임지에서 모든 학생들을 개인적인 상황을 잘 살펴보고 판단하라는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테디의 경우는 또 달랐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밀쳐놓고 다른 아이들의 것을 먼저 채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디의 가족 상황과 그의 모든 학적부를 살펴보는 가운데 선생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테디를 가르친 1학년 선생님은 테디의 학적부 비고란에 테디는 아주 명랑한 아이고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 그가 해야 할 일을 깔끔히 하며 행동이 타의 모범이 되는 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와 함께하는 것은 즐거운 시간이 된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2학년 담임선생님은 테디의 학적부에 아주 훌륭한 학생이고 모든 아이들이 그를 좋아하며 어머니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그의 가정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3학년 담임선생님은 테디의 학적부에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커다란 충격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아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관심은 별로 표명하지 않으며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의 가정생활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4학년 담임선생님은 테디의 학적부에 학교를 자주 빠지고 공부에 별 흥미가 없고 친구가 많이 없고 때때로 공부 시간에 잠을 잔다고 기록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학적부를 살펴본 톰 선생님은 테디의 문제를 깨닫고 선생님으로서 그에게 가졌던 생각과 태도에 대해 심히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크리스마스 때 모든 학생들로부터 예쁜 포장지에 리본까지 붙인 선물들을 받았을 때 그 선생님의 마음은 더욱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테디가 선생님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져온 선물은 식료품 가게에서 음식을 담아주는 회프대종이로 둘둘 싸운 선물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예쁜 포장지로 싼 다른 아이들의 선물 상자들을 옆에 놓고 그 아이의 선물을 뜯는 것조차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선물을 열자 그 안에는 구슬이 몇 개 빠진 팔찌가 있었고 절반쯤 담아진 향수병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참으로 아름다운 팔찌라고 소리치며 그리고 향수를 여러 그녀의 몸에 뿌리면서 아주 향기가 좋다고 했습니다. 테디 스토다는 그날따라 교실에 맨 늦게까지 남아있다가 선생님에게 톰 선생님 나의 어머님에게서 맡을 수 있었던 향기를 오늘 선생님에게 맡았습니다 라며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뒤라 톰 선생님은 테디를 끌어안고 한 시간 이상 함께 울었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톰 선생님은 읽기, 쓰기 그리고 수학을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들 자체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톰 선생님은 특별히 테디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테디에게 관심을 가지자 테디의 마음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그에게 관심을 표명하고 격려의 말을 하며 용기를 줄 때마다 그는 더욱더 빠르게 발전하고 변하여 갔습니다. 5학년 말이 되었을 때 테디는 그 반에서 우등생 가운데 한 학생이 되었고 그녀가 처음 부임해 왔을 때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이제는 정말로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디는 정말 선생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톰 선생님은 교실 문 밑에 쪽지 한 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테디가 쓴 것이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선생님은 내 생에 만난 선생님 가운데 최고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6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테디로부터 또 한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게 되었고 그 반에서 3등으로 졸업을 하였다는 이야기와 함께 선생님은 내가 만난 선생님 가운데 최고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는지 4년이 지난 어느 날 또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힘든 때도 많았지만 힘을 다해 학업을 계속해서 이제 수석이라는 영예를 안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만난 선생님 가운데 선생님은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일이 지난 후 4년이 지난 어느 날 또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에서 그는 대학을 마친 후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는 결심으로 공부를 계속했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이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의 이름 뒤에 의사라고 하는 MD, Medical Doctor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만난 선생님 가운데 선생님이야말로 최상의 선생님이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위에는 멋진 사인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통의 편지가 테디로부터 선생님에게 날아왔습니다. 테디는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곧 결혼하게 될 것이며 그에게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 세상에 이미 계시지 않은 까닭에 톰 선생님이 어머니의 자리를 결혼식 자리에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톰 선생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의 결혼식에 어머니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구슬이 몇 개 빠진 팔찌를 끼었습니다. 그 옛날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받았던 향수, 어머니 향기가 난다는 그 향수를 뿌렸습니다. 그날 이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서로 껴안고 있었습니다. 껴안고 있는 선생님의 귀에 테디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톰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이 테디의 귀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테디야, 그런 것이 아니야. 사실은 뇌가 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단다. 내가 너를 만나기 전에는 사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몰랐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사제 관계가 무엇입니까? 스승과 제자와 스승 간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모습이 아닐까요?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선생님, 그를 통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학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교육을 함으로 세상을 밝혀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바울을 통하여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적다고 말합니다. 아비 같은 심정을 갖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잘 가르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최고의 선생님이신 우리 아빠, 엄마.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유치원에서 내가 만났던 선생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그리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선생님, 아니 교회에서 주일마다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과 영적인 교사들, 여러분과 자녀들을 위해 쓰고 힘쓰는 분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께 오늘 하루만이라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그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차 한 잔이라도, 아니면 마음과 사랑이 담긴 전화 한 통이라도, 주일학교 모든 선생님들, 우리를 가르쳐주신 모든 스승님들, 지금도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스승된 우리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스승이 되게 하시고, 제자된 우리들 하나님 앞에 칭송받고 인정받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스승의 은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스승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참된 스승 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훌륭하고 좋은 선생님 되기를 다짐하며, 또 잘 가르치기를 다짐하며 오늘 돌아갑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조국 위에 모든 지도력 가운데, 온 국민 가운데,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